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삶이죠. 이런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소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미래의학 이야기 VCR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만 판단받아서 계속 그거에 관련된 약만 계속 먹었는데 그다음에 또 체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음식을 먹고 나면 목에 내려가면서 이질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 빈치거드 쪽에 이제 좀 쓰리다 할까 그런 경험이 조금 많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고 또 이제 그 식도 쪽으로 이렇게 트림 같은 게 나오면서 여기가 뻐근히 가슴 쪽으로 아프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럽고 뭐 이렇게 뭐 헛구역질도 하고 막 맨날 먹으면 이렇게 채워가지고 저 소화제도 먹고 맨날 토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역류가 올라오고 여기까지 먹기까지 차면서 막 음식을 맛을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이 다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오늘 행복한 미래의학 위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 나는 소화가 안 돼서 고통스러운데 내시경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위장병 하면 보통 위험 같은 걸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위장병이라니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내시경은 위장 질환의 최종 진단 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시경으로 나타나지 않는 위장병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위장을 한번 볼까요? 실제 위장하고 비슷한 크기의 위장인데요. 위장은 이와 같이 점막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효소 분비도 여기서 하고 위산 분비 다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라든가 신경, 호르몬, 근육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막이 아닌 이쪽에서 소화 기능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것은 여기가 굉장히 정교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내시경이 안 나타나는 것은 점막 이면 조직 이곳이 손상된 위장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보통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점막이 손상되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점막 이면을 살펴본다는 생각 저도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점막 이면 조직의 손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 점막을 보게 되면 아주 신비한 구조가 있어요. 점막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현미경 사이즈의 문들이 존재합니다.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는 지하철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분해가 되고 좋은 물질이라고 이제 신경이 판단을 하면 뇌에다 연락을 해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먹은 음식에 독소가 있고 다 분해되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아주 신비한 그런 문의 구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우리가 밥을 빨리 먹거나 과식, 폭식, 또 독성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여기 들어가서 다 분해되지 않고 찌꺼기 같은 물질이 남게 되는데 위장 환경 때문에 그것이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아주 독소 병리적인 물질을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담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부패되어 있다가 여기 숨에 있다가 문들을 뚫고 외벽에 끼면서 외벽이 손상이 되고 경결이 되는 그런 문제, 위장병의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문들이 깨지는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잘못된 식습관도 있지만 화학약품이라든가 화학적인 물질도 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과음이나 담배, 그 다음에 또 헬리코박터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문들을 깨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일단 이 문들이 깨지게 되면
그 담이라는 독소가 요 외벽으로 스며들으면서 그 외벽 조직이 이제 굳어지면서 손상이 오는데 그쪽에 흐르는 무기물질이라든가 칼슘인들이 이렇게 같이 엉기면서 위장을 딱딱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점막 이면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시경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는 알고 있지만 위장이 굳어지는 건 참 생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발견된 건 어떤 계기였나요? 그것이 21년 전 얘기가 됐네요. 2002년도 초의 시간인데요. 그때 여성 환자가 저희 병원에 제 방에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키는 한 1m60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몸무게가 28kg밖에 나가질 않았고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무엇을 먹든지 간에 목 이하로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물도 토해내고 음식도 토해내서 거의 먹지 못하는 환자였고요. 근데 이 환자는 피부 밑에 손가락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의심할 여지 없이 위장이 돌같이 굳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 위장이 돌처럼 경화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고 두 번째는 위장이 돌같이 굳어지니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위장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자꾸 토했던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장이 굳어지는 것은 성질이기 때문에 내시경이라든가 복부 CT에 나타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위장이 굳어지는 분명한 공통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처럼 점막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이 손상되고 또 경직되는 이런 질병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질병명도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적취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 선생님이 위하고 장이 굳어지고 경결되는 병을 적취라고 한다. 돌같이 굳어진다는 말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돌같이 굳어지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 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책에. 그리고 또 그 치료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취라고 하는 적의 개념을 살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담독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질환을 담적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담적병의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점막 이면 조직의 소화 기관들이 손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효소 분비나 위산 분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굳어지니까 운동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체합니다. 그리고 항상 명치 끝에 답답하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역류도 하고 목에 이물감이 되고 하루에 뭐 수십 번 아니면 백 번 이상도 꺽꺽 트림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복인데도 속쓰리고 또 명치끝 같은 것들이 경련성 통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조금만 먹어도 그냥 임신배처럼 빵빵하게 가스 차고 하는 이런 형태의 위장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시경으로는 진단되기 어렵다고 하니 어떤 방법들로 진단해야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EAV라고 하는 경락 공능 진단 기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발명이 된 과학자에 의해서 발명이 됐는데 이 기계가 위하고 장 점막 이면 조직의 상태를 알아내주는 첫 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EAV를 통해서 위장 점막 이면 조직의 손상을 알아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담적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했는데 그 설문지에 대한 그 환자들의 상태를 점수화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진단도 해나는 그런 기기가 개발이 됐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복진입니다. 실제로 위장은 만져질 수가 있어요. 피부 근육 지방 밑에 위장이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꾹 누르게 되면 누워 있는 상태에 누르게 되면 위장 조직 자체가 얼마만큼 경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끝 감각으로. 근데 최근에는 그걸 기계로 이제 만들어서 경결 상태를 알아내는 아로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굳어진지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전도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위장이 얼마만큼 잘 움직이는지를
그런 기능적으로 찾아내는 진단기기가 있습니다. 한의학에 최적화된 이런 현대 의학기기들이 정말 정확한 진단을 도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담적병의 치료, 일반 위장병 치료와는 어떤 부분들이 같을까요? 우선 약으로는 우리가 그 담적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담적약은 이 점막에 작용을 하지 않고 점막 이면 조직으로 이제 침투해서 그쪽에 담을 빼고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됐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굳어진 조직을 풀어내는 것은 일단 굳어진 건 부드러운 조직으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인 고주파 원리의 물리적인 기계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로마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그런 고주파를 위장 외벽에다가 쏘았을 때 응어리진, 그렇게 세포들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떼내주는 그런 형태의 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치료 외에도 또 필요한 치료가 있을까요? 대개 그 담적병이 생기는 것이 음식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대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장에 혈액 공급을 잘 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위장의 세포들이 빈혈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고 반복되면서 위장의 세포들이 괴사될 수 있는 문제가 진행이 되죠. 이럴 때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위장에다가 혈액 공급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만 가지고도 또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어떤 치료법이 필요하냐면 위장에는 아주 부드러운 그 윤활유 같은 진액들이 많이 이렇게 충족되어 있어야 돼요. 진액 물질이 부족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축성 위염에 잘 걸리고 위궤양이 빈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축성 위염, 진액이 부족한 곳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위장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진액이 말라가지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콩팥을 통해서 치료를 해요. 콩팥에는 진액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장기인데 콩팥의 진액을 많이 생산해서 위장에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위장이 좀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바로 이러한 치료를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건강한 위장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심장을 통한 치료 그리고 콩팥을 통한 치료 정말 다양한 치료책들이 존재하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치료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아니면 부작용들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치료는 소화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위장의 조직을 좀 회복시키는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꽤 많이 있는데 음식 조심을 좀 동시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렵기도 해요. 음식을 제한적으로 해야 되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은 담적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막 이면 조직으로 들어가서 그쪽의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식 조심을 안 하면 약이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이 좀 필요한 약간 좀 어려운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담적 독소를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독한 독소들이 빠질 때 명현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잠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등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적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이야기 모셔봤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내시경도 하고 다 했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성이래요. 그냥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게 됐고 세월이 오게 됐고 그래서 목 이물감도 너무 심했고 음식 그 삼키는 것도 너무나 부드럽게 내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체하면 체하는 대로 너무 힘들었고 머리가 너무 아팠고 그러면 너무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속시림도 심했고요. 신물도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구취가 또 있었고 백태도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제가 심장, 이걸로 인해서 심장이 나빠졌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이 많이 이제 호전돼서 심호흡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으로 숨 쉬는 호흡도 제가 지금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편해진 걸 느껴요. 정말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사님,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인 만큼 빨리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담적병은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담적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빨리 잡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수는 걸 이번에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꼭꼭 씹어 드시는 그런 식습관 문화를 좀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폭식, 그다음에 과식, 그다음에 야식. 이 야식이 뭐냐면 밥 먹고 금방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밤늦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좋지가 않습니다. 담적병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독식. 독소 물질들이 있는 음식이 우리 식탁에는 많습니다. 꼭꼭 씹는 것을 필두로 해서 그릇된 식습관 5종 세트를 고치면 담적병도 잘 안 생기고 위암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답답하기만 했던 담적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네, 사실 담적병이 이제 위장의 증상만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몸에까지 여파를 미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담적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신질환이 무엇이 있고, 그래서 담적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서영 박사님과 행복한 미래 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